다들 이제 네? 뭐 여름에 휴가 시즌 다 끝났는데 휴가들 다 잘 다녀오셨나요? 제주도도 좀 이번에는 한 달 살기를 좀 해보고 이야 네. 좋겠다 아이들한테도 하와이 한번 잠깐 갔다 오고 능력자시네 역시 마일리지 모았습니다 네. 지원하는 선 휴가 때 네. 봉사활동 하신다고 했었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냥 어르신들도 뵙고 뭐 마을잔치도 가서 또 열심히 사회를 보고 어딜 가나 또 사회 뿌듯했습니다 네 정말 좋으신 분이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갑자기 휴가 얘기는 왜 물어보신 거예요? 요즘 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해외로 많이들 휴가 가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한 5배가량 더 많은 분들이 해외를 가셨다고 해요 2천만 명 넘는 분들이 환율이 그렇게 사실상 많이 올랐는데도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지 수요를 억눌린 게 이제 다 분출이 됐나 봐요. 일반인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개념이 경제에서 환율이거든요. 그래도 해외여행 갈 때는 환율이 더 민감해지시죠. 근데 오늘 아마 환율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해외여행을 많이 가도 돼? 라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답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환율이 1달러당 얼마입니다. 1200원입니다. 1300원입니다. 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달러로 기준을 삼는 이유가 뭐예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뭐야. 실제 그런 구매력과 환율이 어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느낄 수 있나요, 우리가? 햄버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900원이 돼야 되는데 외환시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 1달러가 우리나라 돈 얼마다. 이게 환율 아닙니까? 맞아요. 네. 역시 이제 자주 나오시니까 점점 더 경제에 대해서 똑똑해지시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 이거는 나오기 전부터 알았어야 되는. 영혼 없는 칭찬을 네. 느끼셨으니까. 억지 칭찬입니다. 아니에요. 환율이 1달러당 얼마입니다. 1200원입니다. 1300원입니다. 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환율이다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외환시장에서 각국의 화폐들이 교환되는 비율이에요. 1달러당 환율이 1200원입니다. 1300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외환시장에서 1달러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교환되는 비율이 1200원 혹은 1300원이다. 라는 말이죠. 아니 근데 그 달러로 기준을 삼는 이유가 뭐예요? 달러로 기준을 삼는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축통화. 기축통화. 기축통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자주 신문에 뉴스에 언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흘려들으셔서 생경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네.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작합니다. 이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는데요.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다른 주요 경제국들과는 다르게 이 경제적인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주요 산업과 또 제조의 중심지가 되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달러가 금으로 퇴환까지 가능해지면서 미국 달러의 지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후 1940년대 후반, 미국은 또 폐허가 된 유럽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서 달러로 해외 원조를 제공하면서 통화의 국제적인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는데요. 더불어서 글로벌 투자자들까지 끌어들이면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했고 시장의 규모와 효율성이 커지며 달러의 매력은 갈수록 부각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국제거래에서 이 달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되는데요. 더 많은 국가와 기업, 중앙은행까지 이 무역과 준비 목적으로 달러를 채택하게 되면서 친숙함과 유동성이 갖춰진 미국 달러는 국제 통화의 기준, 즉 기축통화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아나운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왜 네. 환율 표기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하는지 이제 범규 씨도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이제 싹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좀 기축통화 될 수는 없습니까? 아쉽지만 네. 아직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뒤에 있는 그래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프트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난해에 해외 간의 거래에 있어서 결제된 화폐들의 비중을 살펴보는데요. 네. 압도적으로 미국의 달러화가 40%가량으로 제일 많죠. 그 뒤로 이제 유로하고 최근에 위안화, 중국 화폐가 많이 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까지나 올라왔네요. 우리나라 안 보여요, 순위에. 아, 우리나라는 채 1%가 안 돼요. 비중. 아. 달러화가 기축통화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보시면 유로화가 네. 제법 커요. 비중이 국제간 네. 거래가 36%. 거의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 그러면 굳이 달러화 할 필요 없네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럽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경제권이잖아요. 그런데 네. 자기네끼리 거래한 게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로존을 떠난 지역에서의 거래로 따지면 미국의 달러가 압도적으로 더 많을 거고요.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화폐.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외화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달러화가 많아요. 대략 평균적으로 70%가량의 외환을 다 달러화로 가지고 있어요. 사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상거래에서 남는 화폐들은 대부분 다 달러화로 환전해서 달러화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요. 참 이럴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 강국이다 해도 화폐의 어떤 위상 자체가 좀 다르니까 아쉬운 점이 여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위권이라도 좀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어려울까요? 근데 저는 뭐 생각하기에 열심히 하면 뭐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화폐라는 거는 1등만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화, 유로화, 위안화 빼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최고만 살아남는 애들이지 뭐 7등이나 10등이나 의미가 없어요. 15등, 20등 차이가 있어? 별로 없어요. 있어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아, 오늘 와. 너무 좌절시켜요. 네, 너무 슬퍼요, 지금. 여기에 지금 1, 2, 3등 박사님밖에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규 씨 잠깐 얘기했지만 네. 환율에 대해서 지금 네. 기축통화 중심으로 그래서 이 기축통화인 달러화 중심으로 화폐들을 표기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화폐 표기가 달러화 중심이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이런 얘기하죠. 저희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데 환율이 올랐습니다. 네. 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의적으로 쓰여질 수 있어요. 조금 헷갈려요. 저기 보시면 그래프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환율이 높아요라고 하는 아까 범규 씨 얘기했던 환율이 높아요라고 하는 1410원대 그러니까 한참 강달러, 네. 흰달러라고 하던 시기에 그래프는 낮아요. 네. 거기에 반해서 2270원 이렇게 명목 환율이 떨어졌어요라고 하는데 그래프는 높아요. 맞아요. 저거 매경 신문에 나갔던 그래프입니다. 매경 교육을 엄청 열심히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는데 저 잘못된 걸까요? 실수한 그게 걸까요? 그게 환율 그래프예요. 예, 환율 그래프예요. 응? 실제로 환율 그래프는 저렇게 거꾸로 나타내기도 해요. 이게 그럼 뭔가를 뜻하는 게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수출이 그러니까, 뭐 낮다든가 뭐 수입이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환율 표기를 달러화로 하기 때문에 달러화가 올랐다라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명목 환율 혹은 원 달러 환율이라고 하죠. 네. 달러화 대비해서 원화가 교환되는 비율. 이라고 하니까 올랐다라고 하면 1200원에서 1300원, 뭐 14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숫자가 오른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각국의 화폐가 교환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오른 것도 환율이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래프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네. 그냥 환율이란 단어만 쓰면 그렇죠. 교환되는 비율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요. 그렇죠. 이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더 헷갈려지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환율 얘기하실 때는 네. 원달러 환율, 명목 환율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것도 편한 방법이에요. 오히려 헷갈리지 않는. 맞아.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애국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네. 그럼 원화 가치로, 원화 기준으로 환율 표기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축통화라는 이유도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200분의 1에서 1300분의 1이 됐어, 환율이. 네. 환율이라고 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그죠? 0. 0. 얼마 얼마 이렇게 네. 되잖아. 근데 1200원에서 1300원이 됐어. 100원이 올랐네. 그치. 대략 10%쯤 올랐네. 훨씬 네. 우리 가늠하기가 편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실리적인 목적도 있어요.
사실 환율 표기는 달러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환율이 올랐다 하면 달러 가치가 이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환율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 달러 대비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환율이 오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뭐야? 아니, 환율이 오르면 아무래도 좋은 점이 뭐 수입이나 수출할 때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고. 뭐가 좋다고 보세요, 그럼? 그게 지금 알았었다가 헷갈려요. 설명을 같은 시간에 같이 듣고 나니까 수입이 좋은 건가? 잠깐만. 그렇게 되더라고. 맞아요. 모든 경제학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항상 정답이에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어요라고 하는 게 제일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쓰세요. 미적지근한 답인데 이게 항상 정답이에요. 그러면 우리 범규 씨 아까 지영 아나운서는 슬쩍 얘기했어. 환율 오르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환율은 이제 그냥 오늘 방송에서 환율은 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명목 환율, 원 달러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더 편하실 테니까. 명목 환율이 상승하면 안 좋아요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근데 봉균 씨는 제가 보기엔 살짝 명목 환율이 상승하는 건 좋은 거예요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좋은 점도 있죠. 관광업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내가 살았던 나라의 물가 체감보다 낫네? 그러면 우리나라 와서 쓰는 소비 지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사는 그런 좀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걸로 끝났어. 이 얘기 할 건데 다 해버렸어. 되게 고차원적인데? 근데 사실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환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명목 환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라는 데에 대한 의견이 세대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뭐 예전에 대한뉴스 이런 얘기 할 때 대한뉴스를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의 차이. 저도 몰라요. 대한뉴스를 아는 세대들은 우리 늘 수출 많이 살 길이다. 수출 좋은 거예요. 우리 이코스토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수출 얘기할 때는 항상 뭐죠? 원달러 환율이 높은 게 좋아요. 그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아까 범기 씨가 얘기했던 부분도 그것과 일맥상통해요.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요.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저희는 주입식으로 배웠어. 제가 세뇌라는 표현이 너무 거친 것 같아서 한참 생각했는데 주입식으로 배웠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개방경제 시대, 또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 이 배낭여행을 해외로 많이 다닌 세대들은 해외 직구를 많이 한 세대들은 원화 가치가 높은 게 더 좋은 거야. 맞아요. 살 때 비싸. 100원 더 내고 사야 되는 약간. 맞아요.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하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지영아 나와서 해외 출장을 보내준다고 해요. 그럼 어디로 가시고 싶어요? 자,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베트남이나 아니면 남미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저는 동부, 미국 동부로 가고 싶습니다. 출장을 보내주세요. 이왕 출장 가는데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고 싶어. 실제로 개인이 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죠.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 갔다 온 저희 직원들 평가로는 확실히 동남아에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이 만족도들이 더 높았어요. 동남아가 높았다고요?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같은 금액을 지불했을 때는 여행의 질은 훨씬 더 개발도상국이 더 유리한 거죠. 여행의 질은. 그렇죠. 조금 더 내면 정말 좋은 데에서 살 수 있어서. 여기 어디예요? 여기 가고 싶네. 여기 너무 좋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사진을 아주 잘 찍어서 이렇게 나온 걸 거예요. 나는 공용사 호실 별로야. 영국에 있는 호텔도 아니고 그냥 아마 뭐 유스호스텔 그런 지금 우리나라처럼 모텔 같은 민박 같은 그런 지역일 텐데 사진 예쁘게 찍어서 그렇지 여기 정말 그냥 침대 이게 다일 거예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고시원의 사이즈 비슷할 거예요 아마. 영국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쿠션 예뻐. 감성이 좋네. 쿠션 예뻐. 14만 원.
싶다. 하루 숙박 하루 녹아요? 너무 피곤할 때 하루 잘 수는 있을 거야. 네. 근데 봉기 지역에 한 3박 4일 지내실 수 있을까요? 혼자 자는 거다. 근데 가족들과 하기엔 좀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그림 아까 봉기 씨 가보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페루. 넘어가고 싶어요. 수영장. 여기 뭐 헬스클럽 그다음에 네. 레스토랑까지. 이건 뭐 이렇게 호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막 한 4-5성급?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렇죠. 페루는 10만 원. 와. 아 이러면은 밑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예를 들어 비슷한 경비를 써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행의 그죠. 질이 달라져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따가 저희가 구매력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겠지만 환율 때문에 그래요. 야, 10만 원, 14만 원이면 페루 가야죠. 그렇죠. 네. 앞에서 저희 그 얘기 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높은데 관광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라고 하는데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관광객의 상당수는 대부분 최근에 환율이 원화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들일 거예요. 동남아라든지 혹은 그렇죠. 일본. 네. 네. 일본도요? 그렇죠. 그 일본 여행 지금 많이 지금 많이 가잖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원화는 상대적으로 물론 달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 화폐에 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특히 개도국에는 해외여행 가기가 좋은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환율들이 여행하는 데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 방금 이제 쭉 살펴보셨다시피 이제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다 기축통화 중심으로 달러화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의 화폐 비율, 환율 비율도 한번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환율에 대한 것들 상대적으로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지, 저평가되어 있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빅맥 지수입니다. 햄버거. 저 이번에 하와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아, 햄버거 먹었다가 10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빅맥 지수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주영아나운서도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신문에 종종 본 거예요. 네. 빅맥 지수라는 게 뭐냐면 각국의 화폐 가치를 아주 직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정말 이거 만든 사람은 상조해야 돼, 진짜. 나라별로 빅맥 가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 잠깐 보시죠. 차이가 큰데요? 그렇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왜 빅맥 지수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빅맥 맛있나요? 자주 먹죠. 자주 먹어요. 네, 자주 먹고 그다음에 나라마다 제일 많이 있는 플랜차이즈가 아닐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빅맥 지수를 몰랐지만 체감을 해본 게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갔었는데 음식을 잘 못 먹겠어 집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원인가 줬는데 그냥 무슨 라지 사이즈로 막 콜라랑 감자튀김이랑 엄청 잘 먹었어요. 그래서 와 좋다 이 생각했거든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일본에서도 먹어보고 스페인에서도 먹어봤는데 네. 조금씩 그 나라의 특화된 메뉴들이 있어요. 맞아요. 불고기 버거는 한국에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본에는 저 무슨 모짜렐라 치즈가 많이 들어간 햄버거가 빅맥. 맛있더라고요. 근데 네. 빅맥은 시그니처잖아. 그쵸. 어딜 가나 다 똑같고 맥도날드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재료와 제조법이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상품이면 동일한 가격에서 같아야지. 판매가 돼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저기 저렇게 보여지는 동일한 햄버거인데 동일한 빅맥인데 가격이 다 달라. 네. 저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화폐 가치. 그렇죠. 오! 네. 화폐 가치 때문에. 시장 경제. 네.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기축통화 기준으로는 다 같은 가격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계산하기에 그냥 미국의 빅맥은 5달러야. 그럼 한국의 빅맥은 5천 원이야. 그럼 환율이 얼마가 돼야 되죠? 천 원. 천 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그냥 햄버거를 사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 5,000원인데 환율 1,000원으로 계산하면 이제 한국의 빅맥 가격도 5달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한국의 빅맥 가격은 4,900원이야. 원달러 환율이 대략 1,3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4,900원짜리 빅맥을 달러화로 사면 얼마지라고 환산을 했을 때 보면 대략 저값이 나와요. 3.6달러쯤 되는 거지.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화폐 구매력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원달러로는 햄버거를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 화폐에 비해서는 외환시장에서의 그 교환 비율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쳐준다는 거네. 대략 지금 5.3달러의 빅맥과 4,900원의 빅맥이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려면 빅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달러 주고 얼마에 바꿔드리려면 돼요? 라고 했을 때 900원 주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햄버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라고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900원 주면 안 돼요. 400원 정도 더 가지고 오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양상추 빼고 주세요. 네. 가운데 빵 좀 빼고 주세요. 이렇게 빼고 주세요. 뭐 이렇게. 네. 아, 저도 방송을 많이 한 게 옛날 같으면 네. 강의할 때 이렇게 하면 당황했을 텐데 이제 네. 받아치네. 네. 이게 항상 헷갈리시는 게 우리나라 화폐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한 그 개념 때문에 그래요. 햄버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러면 900원이 돼야 되는데 외환시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1300원. 그러니까 달러와 대비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거지. 그렇죠. 구매력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빅맥 지수 한번 보시죠. 네. 미국의 빅맥 지수 대비해서 미국보다 햄버거 가격이 높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예요? 거의 없어요. 지금 그죠? 노르웨이, 스위스, 북유럽 국가들. 네. 그러니까 정말 재정이 좋고 잘 살고 또 유로화가 아닌 독립된 화폐를 가지고 있는. 근데 재정이 되게 건전해서 되게 국가 신용도가 높은. 그리고 물론 또 저기 물가도 높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나라들은 뭐죠? 미국의 빅맥보다 더 비싸다는 거지. 외환시장에서 화폐 가치가 적어도 빅맥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국은 그럼 저평가되어 있나? 저평가되어 있는 편이죠. 그렇죠. 근데 한국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아. 맞네. 일본도 저기 빅맥 지수가 한국보다 더 낮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지만 지영 아나운서 얘기했던 중국,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베트남 이런 데는 빅맥 지수가 더 낮아요. 네. 자, 빅맥 지수가 그 나라의 구매력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는 없지만 물가를 완벽하게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많이 잘 반영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우리나라 빅맥 지수보다 낮은 나라에 여행을 가면 똑같은 경비를 써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 항공료 뺀다면 더 같은 값으로 싼 값으로 더 이렇게 더 좋은 숙소에 더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구매력이란 단어가 물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매력이라는 게 화폐의 가장 큰 기능은 뭐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만 원의 구매력은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사과 가격이 2,000원이야라고 하면 만 원의 구매력은 사과를 다섯 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구매력인 거죠. 우리가 화폐를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는 빅맥을 이러고 하나 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저평가가 돼서 안 된다. 이 돈으로. 그래서 구매력 대비 그렇죠. 평가가 낮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매력이라면 사실은 등가로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달러와는 더 고평가돼서 교환이 된다는 거죠. 네. 미국에 있는 탐은 미국에서 햄버거를 빅맥을 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 있는 빅맥을 사면 5.3달러를 내야 돼요. 네. 네. 근데 한국에서 빅맥을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3.6달러로 환전해서 사 먹으면 이제 1.7달러는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구매력에 따라서만 환율이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런 환율이 우리 경제, 특히 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뒤에 있는 표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GDP가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 미국 뒤에 있죠. 네, 네. 22조 달러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2위가 중국, 16조 달러 언저리. 네. 그다음에 3위가 뭐 일본 5조 달러, 뭐 4위 독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명목 달러로 GDP를
산출했을 때 네. 나오는 거예요. 구매력을 기준으로 달러 자기의 그 GDP를 다시 산정했을 때는 놀랍게도 등수가 바뀌어요. 오. 구매력 기준으로 GDP를 산출하면 이렇게 돼요. 어? 중국이 되는 거네요? 중국이 되는 거죠. 23조 달러로 근소한 차이로 미국을 압도해요. 여기 재밌는 게 보면 뭐냐면 2위가 미국, 오케이. 3위가 어디예요? 인도. 인도예요. 11조 달러. 여기 지금 등세 없던, 원래 인도는 명목 달러로 하면 2조 달러로 네. 지금 6위인데. 그러네요. 단연 3위가 들어오네. 11조 달러. 그러니까 이 PPP가 구매력. 구매력에 따라서 환율을 다시 조정했을 때는. 구매. 어떻게 보면 저 중국과 인도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인구 수가 또 많잖아요. 그게 또 무시 못하나 봐요. 아, 그거랑은 좀 결이 다른데 아까 빅맥 지수로 생각해 보시면 오늘 너무 잘하셔서 이 정도로 네. 또 한 시간 또 아니면 제가 또 자리가 위험하니까 이 정도 희승 해주셔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미국은 빅맥 몇 개 만들었어. 중국은 몇 개 만들었어 했더니 실제 빅맥 만든 개수는 중국이 더 많더라는 거지. 통화라는 것이 구매력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구매력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럼 PPP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와 교환되는 다른 나라의 화폐들은 달라. 구매력에 비해서 대부분의 화폐들이 아까 우리 빅맥 지수 보셨다시피 대부분 화폐들이 저평가돼 있어요. 아까 마침 인구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마침 인구 따라서 더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인도나 중국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경제적인 이유들이 있어서 그 구매력에 비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교환되는 각국의 루피아라든지 위안화의 평가가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요인들은 뭘로 보세요? 뭐 신뢰도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이 화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대체할 수 없잖아. 네. 우리나라 물건을 사려면 원화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어떤 자산의 목적으로 이게 화폐 가치의 변화의 목적으로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아요. 네. 특히 단기간에는. 네. 그런데 외환시장에서의 화폐는 가만히 있어도 화폐 가치가 변하면 그 최근에 특히 더 그런 현상들이 많아졌죠. 5%, 10% 몇 개월 안에도 바뀌는데 그럼 이거는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것들 투자 목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율들도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구매력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앞으로의 가격 변동성. 변동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국가 신용도. 경쟁력, 그 신용도.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 편리한 그치.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죠. 또 규모나.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의 상품권이 있어요. 네. 근데 A라는 상품권은 백화점 상품권이야. 네. 그래서 웬만한 백화점, 그다음에 마트, 그리고 웬만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도 다 결제하게 돼. 근데 B라는 상품은 똑같은 10만 원권 상품권인데 여기는 구두 상품권이야. 네. 그래서 구두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등가로 교환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달러화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기축통화야. 근데 태국의 바트화나 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되게 힘든 러시아의 루브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등가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과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화폐라고 하더라도 등가로 교환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죠. 황금성이 다르니까 기축통화로서의 황금성에서의 그런 구매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플러스 이제 신용등급. 그러니까 지금의 아르헨티나 화폐.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경우는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위험하지. 때문에 그렇죠. 더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이슈들.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도 사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구매력이 분명히 우리나라 외환에는 분명히 그런 그 뭐죠? 코리안 디스크, 코리안 디스카운트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어쨌든 한국의 그 원화 가치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한 이유는 어쨌든 뭐 계속해서 경상수 최근에 뭐 경상수지 적자가 네. 워낙 뭐 강달러기도 하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잠깐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5년 이상 계속 꾸준히 흑자를 냈었고 선방하고 외환 보유고도 GDP 대비해서 굉장히 뭐 탑10 안에 드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 이제 원화 가치가 되게 높이 그래서 이제 빅맥 지수만 보셔도 아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뒤에 있는 나라가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저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네. 우리나라보다 못 살 것 같은데 빅맥 지수가 더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이유는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도 그런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네. 여기는 빅맥이 너무 고가야. 아 원래 비싼 거야. 혹은 아. 물가가 너무 높아. 뭐 그래서 환율 조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나면 사실은 네. 뭐 거의 뭐 한국은 미국과 북유럽 국가 몇 군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뭐 화폐 꽤나. 구매력에 있어서는 원화 가치는 네.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환율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상대성도 좀 이해가 되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이 실물 경제에 어떻게 미치는지 앞서서 이제 저랑 범균 씨랑 네. 다른 의견을 냈잖아요. 저는 좀 어렵다. 범균 씨는 또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네. 부분도 좀 정리를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 네.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어. 이제 더 헷갈리시죠? 명목한 다시 명목한 일이 상승했어.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죠. 그렇죠. 수출이 잘 되니까. 예. 그리고 해외 투자하신 분들도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뭐 테슬라 주식을 샀어, 혹은 뭐 미국 재무성 증권 샀어. 미국 재무성 증권 사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채권을 샀어라고 하면 네. 똑같이 그것에 뭐 주식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죠? 화폐 가치가 오른 것까지 다 수익이 날 테니까 좋아져요.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까 범규 씨 얘기했듯이 네.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좋을 거예요. 특히 뭐 우리나라 요새 K-POP에서 뭐 서비스지나 이런 부분들의 수출도 많으니까 유익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수입품 가격이 높아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피할 수 없는 수입품들 있죠. 원자재 가격들. 네.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면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뭐 전기요금 오른다든지 네. 혹은 뭐 다른 원자재 가격들이 저기 상품 가격들이 오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손해를 좀 보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환율이 낮아져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라서 네. 아, 이제 이코스터리가 외국으로 수출되면 아주 저 스탠스가 달리해야겠지만 아직까지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원화가 강세인 게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저는 좀 좋아요. 뭐 하다못해 주식이라도 지금 한 주 더 외국 주식 살 수 있고 네. 해외 가서도 조금 낫고.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경제에서는 항상 극단적인 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적절한 게 좋은데 그 적절한 게 뭐가 더 적절한지는 사실 정확한 답은 없긴 한데 그러네요. 적절한 게 좋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조금 높다보다는 급격히 상승하거나 급격히 하락하는 게 더 위험해요. 그렇죠. 막 우리 그래서 연착륙 이런 단어를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맞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그러면 당연히 어디 이렇게 했죠? 중국! 중국이 1위를 빼앗겼습니다. 아 진짜요? 중국에 있는 네. 기지들을 많이 썼는데 대대적으로 지금 인도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너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많고 봐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그렇진 않은 게 산업의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인구가 많이 느는 것들은 오히려 좀 저지울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환율도 우리가 많이 이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또 갈 수 있는 여행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여행을 가는 걸로 다음 여행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여행이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